예방접종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방역 긴장감이 저하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급증이.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의 원인을 우리 모두의 긴장감이 떨어진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의 끈을 풀기 시작한 건 정부였습니다. 7월부터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하고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등 인센티브제도 시행했죠. 7월은 백신 보릿 공개가 예정돼 있었고 더구나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가 퍼지는 데도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재확산 경고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일상적 활동들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완시키고 있기 때문에 방역적 긴장감이 한꺼번에 해지진 않을 거라는. 반복된 실책,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